예, 안녕하십니까. 크리스튜입니다. 오늘은요, 오늘은 또 제 8장입니다. 8장 연습 문제요. 연습 문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부터 바로 같이 가볼게요. 13번 갑니다. My son doesn't like his new school. 그죠? 우리 son은 doesn't like, 현재네요. 시제가 안 좋아합니다. 그의 새로운 스쿨을 안 좋아한대요. 괜찮으십니까? 여기요, if only 같은 경우, if only 주어 동사하면요, 얘네들은 그냥 관용적으로 외우시는 게 속 편합니다. if only 주어 동사하면 주어 동사 했으면 좋을 텐데 라는 표현인 겁니다. 괜찮으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어떻습니까? does나 did나 대동사로 쓰인 거죠. 그쵸? 대동사, 즉 다른 동사를 대신해주는 대동사로 쓰였어요. 그럼 여기서 대동사로 쓰였다는 얘기는 어떤 거예요? 좋아한다. 이 like라는 동사의 대동사로 쓰인 거죠.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뭐예요? 그가 좋아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쵸? 현재 어때요? 현재 그가 새로운 스쿨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상하시면 제가 또 그림 잠깐 그려드릴게요. 아, 위에다 그냥 하죠. 현재입니다. 현재요. 그가, 그 나의 아들이 새로운 스쿨을 싫어하는 건 어떻습니까? 현재인 겁니다. 현재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미 싫어하기 때문에 어때요? 아, 얘가 좀 이왕이면 좋아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건 어떻습니까? 현재가 아니라 당연히 이 과거 시점에서 가정이 시작되는 거죠.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얘도 가정법 과거인 겁니다. 그래서 if only he does가 아니라 if only he did가 돼야 가정법 과거 형태로 활용될 수가 있겠죠.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그가 좋아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표현인 겁니다. 괜찮으십니까? 14번 갑니다. 13번 가면요, without your timely advice 나왔습니다. 해석 무슨 뜻이에요? 너의 여기 time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그 time는요, 형용사로 시기적절한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너의 시기적절한 advice가 없었더라면 이런 뜻입니다. 괜찮으세요? 그리고 얘네들도요, 좀 관용구로 외워두시는 게 속 편한 겁니다. 이 without 하면요,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로 보세요. 얘네들을. 그죠? 그래서 너의 시기적절한 어드바이스가 없었더라면,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I would be 혹은 I would have been ruined then. 나는 어때요? 아주 망가졌을 텐데. 그죠? 망가졌을 텐데. 엉망진창이 됐을 텐데. 망가졌을 텐데.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시작됐으니까 가정법 당연히 과거 완료 사용돼야 하겠죠. 괜찮으세요? 그래서 얘네들은 without, 그 이 without 구문은 가정법 과거 완료다 라고 숙지하시는 게 편합니다. 설명을 해드리려면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데 굉장히 길고 알아봐야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 혹시라도 그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추가 강의를 보내드릴게요. 15번 갑니다. 15번. 15번 가면요, if I too 혹은 had taken the plane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 비행기를 타버렸다면 I would be dead now. 나는 지금 죽었을 거야. 이런 표현이 되겠죠. 지금 이 15번 문장도요, 좀 관용적 성격이 강합니다. 자, 우리나라 말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만약에 투쿨하면 어떻습니까? 투쿨을 사용하면 내가 그 비행기를 탔다면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근데 재밌게도 우리나라 말에도 어때요? 지금 이런 뉘앙스의 표현이라면 내가 그 비행기를 타버렸다면, 타버렸다면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영어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타버렸다면, 아,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은데 어떤 뉘앙스가 들어가 있죠? 완료, 경험, 결과, 계속, 즉 완료 시제의 뉘앙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 비행을 타버렸다면 나는 지금 죽었을 텐데 이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얘는 굉장히 재밌게도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해 줘야 된다라고 관용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툭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얘는 안 돼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그 뭐 탭스나 토이나 토플 이쪽에는 잘 안 나옵니다. 하지만 요즘 그 공무원 시험이나요, 경찰관 시험이나 그런 쪽에 여전히 자주 빈발하게 출제되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답은 어떻다? If I had taken the plane, I would be dead now. 내가 그 비행기를 타버렸다면 나는 지금 죽어버렸을 텐데, 쉽게 말해서 난 지금 죽고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괜찮으십니까? 15번 갑니다. 아, 죄송합니다. 16번이네요. 16번 가면요, should 혹은 had you see the burglar. burglar 무슨 뜻이에요? burglar는 명사로 도둑이란 뜻이죠. 그죠? 그래서 딱 내용 보니까 네가 혹시라도 도둑을 혹시라도 보면 please call us, 우리한테 연락 주세요,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죠? 그럼 뭐요? 혹시라도 그런 표현
쓰는 건 우리 슈드 가정법이다 라고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슈드가 되겠고요. 우리 이 문장을 또 다시 원래 문장으로 돌려보면 어떻습니까? If you should see the burglar, 네가 그 도둑을 보면, 이런 표현이었던 거죠. 그죠? 근데 어때요? if가 빠졌고요. 사라지고 should가 앞으로 가서 어떻습니까? 도치가 돼서 should you see the burglar, 이런 표현이 된 거죠. 괜찮으십니까? 정답은 should가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혹시라도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이트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추가 강의 준비해 드릴 테고요. 그럼 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